어디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 괜찮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늘도 더 고우시네. 응? 아이고 이놈아, 내 걱정하지 말고 어여 장가 좀 가거라. 이애미 죽기 전에 손수는 봐야지. 아이고, 또 그 소리 하신다. 아이, 꽉 잡으세요. 제가 좀 더 힘내볼게요. 삼천리 금수강산에 봄은 언제 다시 오르는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했거늘 저 외로움의 만행에 온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나라 잃은 소름은 천지에 진동하는구나. 감옥 어르신, 새벽바람이 서늘합니다. 그만 들어가시죠. 새벽바람이 서늘하다고 저 외놈들의 사기만큼 서늘하겠느냐? 그러나 저러나 어르신, 요즘 일본 군부에서 돈벌이를 핑계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젊은 처자들을 모집한답니다요. 젊은 처자들을? 예, 그것도 이 시집 안 간 처녀들만 고른다는데 이게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요. 돈벌이라. 외놈들이 순수하게 돈벌이를 시켜줄리 만무하지. 뭔가 뒤로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네. 그러게요. 그런데도 요즘 생활이 워낙 어려우니 다들 이 소식에 귀가 솔깃한답니다요. 아, 그래. 내가 빨리 가서 좀 알아봐야겠네. 아, 그나저나 박서방, 예. 저 산 아래 저 밤나무가 있는 집은 누구네 집인고? 아, 밤나무집이요? 붓돌이네 집입니다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자, 포개. 다른 집들은 아침밥을 짓느라고 다들 굴뚝에 연기가 자욱한데 오직 이 저 집 굴뚝만 연기가 없단 말일세. 내 그래 하는 소리야. 사실 저 집에는 늙은 노모와 병든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아들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니 생활이 몹시 어렵지요. 아이고, 저런 저런. 자네 얼른 도장에 가서 보리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고, 아, 가는 길에 날이 추워지니 나무 땔감도 한 지게 갖다 드리게. 아이고 어르신, 벌써 열 집이나 양식을 나눠주었는데 또요? 박서방, 어렵게 살 때는 다 서로 도와주는 게 사람의 이치거늘. 어떻게 해야 돼? 다 우리 마을의 한 가족이고 한 집안일세.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아참, 그리고 오늘은 압론의 애벌 김매는 날입니다요. 이 날이 새면 일꾼들이 죄다 모일 겁니다요. 아, 오늘 김매는 날이구만. 그 일꾼들이 많이 올 테니 밥도 넉넉하게 짓고, 그래, 막걸리도 푸짐하게 대접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누가 또 금지령을 모르나? 당장 집어치우고 일들이나 하느니라. 올해는 수금량이 올라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랄 판에 놀고 먹고 미쳤나 이 조센증들. 야이 나쁜 놈들아,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냐? 왜? 아 그러게, 1년 농사 죽도록 쳐봐야. 그렇지, 수금이니 콩나비니 다 뺏어가고. 그렇지 맞아, 그렇지 하나도 못 살아 이놈들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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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하늘에 날 변하겠지. 아이고 이놈들아, 이놈들아. 야 조용해. 날강도가 따랐어. 어이 그렇지. 그래 너 죽고나 죽자. 이런 조센들. 아이고 조용해. 아이고 대일본 제국에 반항하는 자는 모조리 죽여버린다. 야! 멈추시오! 당장 극할 내려놓으시오! 여기는 대한제국이오! 우리 백성들이 핏다물은 만든 곡식을 일본 놈들에게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한단 말인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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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아! 가볍고 양반! 안 그래도 상부에서 당신 때문에 말들이 많소. 사사건건 대일본 제국에 반항하면 신상이 좋지 못할 텐데. 신상에 좋지 못할라. 그까지 목숨 버리면 그만이지. 죽는 게 그렇게 두렵소? 아이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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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 그래. 가서 가라. 자네 괜찮은가? 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 10년 먹은 체증이 쫙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요. 아이, 그러게 말이야. 속이 후련합니다, 어르신.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감독 어르신, 만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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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혓바닥 떼좀 뵙기로 했더니. 기분 잡쳐버렸어.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다시 한번 신명나게 돌아옵시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양식 덕분에 저희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건강이 좋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이세. 자네도 효자라고 소문이 많네. 아이고 아닙니다. 하도 가난해서 어머니 밥수발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좀 힘들더라도 어머니 잘 섬기고 열심히 살게. 네. 고진감내라. 어려운 게 끝나면 좋은 일이 오는 법이야. 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네, 며칠 후에 송아지 한 마리 보낼 테니 그걸 미천삼아 잘 살아보게.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고 늙은 놈 잘 모시고 열심히 살면 네 더 바랄 게 없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잘 키워서 10마리 아니 100마리로 만들겠습니다. 이 친구 참 배포도 크고 만드네. 좋아 씩씩해서 좋아. 제가 또 그런 소린 종종 듣습니다. 이 사람 신선에도 잘하는 거 만드네. 민영아 인간아. 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서. 뭐?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서. 용서? 내가 한 번만 용서.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이번이 몇 번째야? 하고 한 달 상거리 내 뻔집 주심이야. 내 빠져가지고 당장 내놔. 어제 공 훔쳐다가 장에 가서 봐도 당장 내놔. 아니 사실은. 사실은 뭐? 사실은 뭐? 아 목이 말라서. 대포 한 잔을 했더니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되고 넉 잔이 다섯 잔 되고 잘 나갔다 놀랐어. 아예 술등이 빠져서 왜 저래
내가 오늘 이놈의 인간을 그냥 엉덩이에다 여보 여보 오늘 이 인간을 여보 여보 가만두지 않으리 여보 거기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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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 어 한 번만 용서해줘 거기 서 여보 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너 오늘 나한테 잡히면 뒤졌어 너 거기 안 서 이쪽에 말이다 내가 공장 너 대표에게 데려다 줄 것이 뭐니다 공장에 가면 일 열심히 하오니다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으머니다 알겠으머니까 이쪽에 말이다 저 세상에 저런 처죽일 놈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게 젊은 처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저런 짓을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놈들아 박사방 우리 젊은 처자들 절대 따라가지 못하게 하게 젊은 처자들이 몸을 버리면 평생 어찌 살겠는가 내가 꽃뿌리도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야 꽃뿌리는 어떻게 지낸지 아는가? 그게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요 어디 일본군 군부대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군부대? 아니 그 어느 것이 군부대에 가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눈치를 챘었어야 돼 그 어린 것이 어미 약값 구하느라고 그리 열심히 사는 걸 내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말이네 아이, 어르신 사람이 어찌 그걸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사람을 보내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있으니 곧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요 이게 다 나라에는 서름이고 주권 없는 백성들의 슬픔일세 아 어서 우리도 독립이 돼서 새 봄이 찾아와야 할 텐데 가자 어르신! 어르신! 왜? 왜야? 어르신! 꽃분이가! 꽃분이가! 꽃분을 찾았느냐? 어디 있느냐? 그게 중국에 있는 일본군 군부대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도망치다가 그만! 그만!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까! 이런... 내 이름! 내 이름! 우리 꽃뿌리에게 네가 무슨 짓을 할게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 보니까 내 이름 전황 조선의 젊은 처자들을 속여서 일본군 위안부를 팔아먹다니 내 이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가볍고 양반 나이가 들어 살이 분별이 안 되모니까 그들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처자들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의 백성들이 뭐니라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뭐니다 뭐라고 이 천하의 죽일 놈 감히 누구를 속여 여기는 대한제국이다 너희들이 감히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해 아멧구 양반 뒤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말이 사실이 뭐니까? 봐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머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감옥구 양반이라도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머니다. 내 손에 명이 끊기고 싶지 않다면 천황폐하께 충성하오니다. 특샤! 감히 저놈이 내게 어르신 어르신 가리세요 어르신 어르신 왜 그래 나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감량 어르신이 감량 어르신이 왜 돌아가셨대요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말이야 감량 어르신이 돌아가시다니
며칠 전만 해도 장사에서 뵙고 인사드렸었는데. 형님 무슨 말인지 똑바로 얘기해봐요. 울지만 말고. 딸아이는 소름이지 뭐야. 그렇지. 그놈의 일본 놈들 깨보네. 선량한 백성들 모질게도 못 살게 굴고 멀쩡한 처녀 잡아다가 인생 망쳐놓고 에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언젠가 천벌을 받아도 받지 아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오가자. 어머니, 어디 불편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괜찮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운전이나 잘해. 이제 식구가 딸렸으니 안전운전이 제일이야. 애미야, 조심해라. 몸 상할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손주 하시더니 벌써 이거 다음 달이면 셋째 보시겠네. 좋으시죠? 이놈아, 좋긴 좋다만 셋 가지고 되겠니? 저도 말고 다섯은 돼야 돼. 어이구. 네, 다섯이요. 좋습니다. 여보, 들었지? 엄마. 다섯이나 준대. 아이고, 어이구, 어디 먹고 있어.